가끔씩 해가 저물고 노을이 질 때 지평선 근처 하늘을 보면 뭔가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고 밝아서 실제로 UFO를 봤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별도 UFO도 아닌 우리 태양계 두 번째 행성 금성입니다. 이처럼 지구의 하늘에서 아주 밝고 아름답게 보이는 금성의 모습 때문에 오래전부터 금성은 미의 여신 비너스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죠. 하지만 탐사 로봇들이 직접 날아가서 확인한 금성의 민낯은 미의 여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희망도 기대하기 어려운 불지옥 그 자체였죠. 그런데 최근 놀랍게도 이 불지옥 행성 금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지 모른다는 새로운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금성엔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금성에서 새롭게 포착된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에서 금성이 유독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이유는 금성을 덮고 있는 아주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 때문입니다. 금성은 너무나 두꺼운 대기와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바깥에서는 그 표면을 볼 수도 없죠. 이렇게 두꺼운 대기로 덮여 있는 금성의 지표면에서는 그 대기압이 무려 90기압에 육박합니다. 이는 지구에서 수심 900m 깊이로 들어갔을 때 느끼는 수압과 맞먹는 수준이죠. 실제로 금성의 대기는 그 밀도가 너무 높아서 엄밀히 말하면 금성의 지표면은 하늘 아래 땅 이라기보다는 높은 밀도의 이산화탄소로 채워져 있는 바다 밑에 해저 표면이라고 보는 게 더 적당합니다. 대기 밀도가 워낙 높아서 금성 하늘 높은 곳에서 착륙선을 떨어뜨리면 마치 물 속에 떨어뜨린 물건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처럼 착륙선도 아주 느리게 서서히 가라앉죠. 게다가 이 두꺼운 대기 대부분은 전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는 지구에서도 지구의 기온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온실가스 중 하나죠. 그런데 금성은 이 온실가스로 채워진 아주 두꺼운 대기로 덮여 있는 거죠. 게다가 금성은 지구보다 태양의 거리도 훨씬 가깝습니다. 결국 금성에서는 가까운 태양에서 받은 그 많은 열들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두꺼운 대기에 그대로 갇힌 채 금성을 계속 펄펄 끓어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금성의 평균 기온은 대략 460도나 되죠. 엄청난 기압과 기온으로 인해서 아마 금성 표면을 밟는 그 순간 아주 납작하게 잘 구워진 쥐포가 될 겁니다. 재밌게도 이 금성은 과거 소련이 아주 많은 애정을 갖고 있던 행성이기도 한데요. 소련은 베네라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아주 많은 금성 탐사 시도를 해왔습니다. 1967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금성의 대기권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던 베네라 4호를 시작으로 1970년 최초로 금성의 지표면에 안착하는 데 성공한 베네라 7호 그리고 베네라 16호에 이르기까지 과거 많은 탐사 로봇들이 금성을 찾아갔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극단적인 기온과 기압으로 인해서 탐사 로봇들 역시 채 한 시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착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다 교신이 바로 끊겨버렸죠. 아마 지금쯤이면 이 착륙선들의 잔해들이 아주 납작하게 잘 구워진 쥐포가 되어서 금성 표면에 버려져 있을 겁니다. 에스프레소 커피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압력과 온도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금성의 하늘 높은 곳에서 커피콩을 떨어뜨리면 그 커피콩이 금성 표면에 닿을쯤 아주 강한 압력과 기압으로 인해서 잘 농축된 에스프레소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금성이 내린 커피라니 그 맛이 참 궁금한데요. 금성은 아주 훌륭한 태양계 최고의 행성 사이즈의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비너스라 칭송하며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던 금성의 모습은 두꺼운 대기권의 화장발로 덮인 우리를 속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기권을 벗겨낸 금성의 진짜 민낯은 생명은 기대할 수 없는 불지옥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은 생명을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이 금성에서 어쩌면 생명체가 존재하거나 존재했을지 모른다는 흥미로운 징후를 새롭게 포착했습니다. 바로 금성에서 고도 50km 이상의 상층 대기에서 포스핀이라는 분자 성분을 검출한 것이죠. 포스핀은 인 하나에 수소가 3개 붙어있는 형태의 분자로 지구에서도 그리 흔한 성분은 아닙니다. 마늘 냄새나 썩은 생선, 썩은 고기 냄새가 나는 성분인데요. 지구에서는 작은 미생물이나 세균들의 생명활동을 통해서 미량의 포스핀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수소를 3개나 필요로 하는 이 포스핀은 목성이나 토성처럼 수소가 아주 풍부한 거대한 가스 행성의 중심부에서는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성과 같은 암석 행성에서는 포스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알려진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게다가 금성에서는 수소도 굉장히 부족하죠. 금성의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수소와 같은 가벼운 성분들은 진작 우주 공간으로 다 날아갔을 겁니다. 결국 이번에 발견된 금성 상층 대기의 포스핀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두 가지 뿐입니다. 금성 대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화학 반응이 벌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구의 미생물들처럼 금성에서도 뭔가 생명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죠. 사실 포스피는 외계 생명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판가름하는 바이오 마커로서 새롭게 거론되는 성분입니다. 즉, 이 성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활동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흥미롭게도 이번 발견은 전혀 의도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최근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는 바이오 마커 포스핀이란 성분이 현존하는 망원경 장비를 통해서 다른 별 곁을 도는 먼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도 검출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른 외계 행성을 관측하기 전에 연습 삼아서 금성을 먼저 관측해 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하와이에 있는 JCMT 망원경을 통해서 금성의 대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포스핀을 발견해 버린 거죠. 아까 제가 금성의 표면은 기온과 기압이 너무 높아서 생명이 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포스핀이 검출된 금성의 대기 상층부는 지표면에 비해서 기온과 기압이 모두 낮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지표면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하늘, 공중에 떠다니면서 살아가는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오히려 화성보다 금성에서 더 높은 확률로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지구보다 절반 정도로 작은 화성에 비해서 금성은 지구와 덩치도 비슷하고 따라서 중력도 비슷하죠. 또 금성 역시 화성과 마찬가지로 태양 주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금성은 현재 불지옥의 행성이지만 그 온도만 적당히 식혀줄 수 있다면 인류가 금성으로 이주해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칼 세이건은 앞서서 금성의 대기권 속을 둥둥 떠다니는 부유 생명체들의 존재 가능성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금성 대기권의 밀도가 워낙 높으니까 지구 바닷속을 헤엄치는 플랑크톤처럼 금성 대기 속을 떠다니는 부유 생명체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물론 당시에는 칼 세이건의 재미있는 상상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견을 통해서 어쩌면 정말 금성에는 칼 세이건의 상상처럼 놀라운 생명체들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보게 되었죠. 마치 라퓨타처럼 평생 땅을 밟지 않고 금성의 대기 중을 둥둥 떠다니는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체들이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땅을 밟지 않는 생명체, 정말 그런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먼 옛날 인류에게는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면 이 금성의 부유 생명체들에게는 땅을 밟아보는 것이 이룰 수 없는 꿈이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아직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설레발 쳤다가 민망했던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번 논문에서도 외부에서 유입된 운석이나 과거 지구에서 날려보낸 탐사 로봇에 의해서 금성 대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금성의 아주 극단적인 환경을 확인한 천문학자들은 더 이상 탐사 로봇들을 금성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생명도 살기 어렵고 로봇도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오랫동안 화성에 밀려서 덜 관심을 받고 있던 금성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뒷전이었던 금성 탐사 프로젝트에 다시 엄청난 펀딩이 쏟아질지 모르겠네요. 지난 최근의 20년이 화성 탐사의 전성기였다면 앞으로 시작될 20년은 금성 탐사의 새로운 전성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인류는 화성과 금성 둘 중 어느 곳에서 먼저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게 될까요? 화성 코인 아니면 금성 코인, 여러분은 둘 중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현자 타임즈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